많으시죠? 네. 네. 오시느라서 고생하셨고요. 일단 우리 면접은 5분 발표부터 진행하니까 지금 네. 5분 발표부터 먼저 해보시죠. 자, 발표하느라 고생하셨고요. 마포구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반대라잖아요. 네. 마포구는 어떻게 설득을 해보실 건가요? 같은 질문인데요. 그 마포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, 그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혹시 뭐가 있을까요? 간단하게라도요. 아무래도 소각장 설립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다양한 뭐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,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마포구 담당자에게도 여러 가지 뭐 보상 등을 통해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, 필연적으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런 절차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듣다 보면은. 근데 또 상급자께서는, 그 윗사람께서는 빨리 업무가 처리되기를 바라실 확률이 더 높거든요. 그래서 상급자는 야, 이 어차피 결론 난 거니까 이 절차 빠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종결하고 급하니까 빨리 진행하자 라고 업무 처리할 걸 요구하셨다는 전제하에 담당 공무원 또는 하급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? 자, 이제 현재 사례를 보면은 일종의 비선호 시설이잖아요. 비선호 시설 입지 선정 등과 관련돼서 관련된 우리나라 뭐 제도가 있나요? 비선호 시설도 어디 지역이든 어쨌든 선정이 되고 유치가 돼서 설립이 되어야 할 텐데, 이런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어떤 상황을 대비한 어떤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확충이 필수적이긴 한데, 사실은 이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풀어보실 건가요? 생각합니다. 상황형 과제로 좀 넘어와 볼게요. 현재 상황이 뭐가 문제되고 있죠?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남겨주셨는데요. 일단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야 하는 거니까, 비록 비업체가 부정당 업체이긴 하지만 일회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, 물밑작업으로 이 A업체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적어주셨는데요. 이렇게 판단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까요?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비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 법령 위반일 텐데, 그에 대한 어떤 공무원 개인의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, 그리고 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자, 지금 현재 결국은 이 A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한 이유가 단가가 낮아서 불만인 거잖아요. 해서 이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기타 질문 관련해서 혹시 봉사활동 해보셨어요?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거 잠깐 가져가십니다. 아니, 고생하셨어요. 준비하시느라고. 작성은 글씨도 잘 쓰시고 하셔가지고 잘 쓰셨어요. 이 작성하시는 건 글씨도 예쁘게 잘 쓰시고 해서 그대로 거의 쓰시면 될 것 같고, 간단한 피드백을 드리면, 일단 정책 관련해서는 예타라는 기능 아시죠? 예타, 예비타당성조사. 그러니까 SOC 시설을 이제 정부에 투자를 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.
예, 아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타에서는 경제성 부분하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요소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하거든요.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지방에다가 이 SOC를 지으면 경제성이 항상 안 나와. BC 계산하면 1이 안 나와. 1이 안 나와서 이제 항상 이 BC 값을 비율을 이 가중치를 좀 줄이자라고 얘기해서 실제 가중치를 좀 줄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. 그런 게 케이스였어요. 그거 참고 마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상황형 관련해서 비업체를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법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일단 일회성이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우선이었죠. 아까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그 케이스가 사실 이 케이스예요. 들어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위협하긴 하지만 빨리 처리해줬어. 담당 공무원이.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. 대신에 위협하긴 하지만 이 적극 행정으로 면책이 됐어. 그 케이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이렇게 했으면 너 법령 위반인데 괜찮아 하실 때는 적극 행정 사례도 있어. 그러니까 뭐 일회성 갈 거고 적극 행정으로 면책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장 주민들이 급하니까 내가 다소 징계 위험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제가 굳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이유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공무원이 면접관이라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. 아주 간단하죠.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 전반적으로 말씀 아주 잘하시긴 한데 약간의 절박함이랄까? 내가 꼭 들어가고 싶어.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전반적으로 답변을 참 잘하셔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준비했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코멘트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혹시나 내가 전혀 모르는 거를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냥 모른다라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모브 스피치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 사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가 무엇이 있냐 행정직 공무원 그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밖에 없죠. 행정법을 배우신 적이 없으니까요. 근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요. 이런 답변을 최대한 좀 지양하셔야 하는 게 모른다까지는 좋은데 진짜 뭔가 절박한 만큼 뭐라도 그래도 내가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. 정답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어필하실 수 있도록 뒤에 뭐라도 좀 붙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. 그 정도만 보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절차법 보면 주민들 의견 듣게 돼 있고 아니면 뭐 해당 그 마포구 같은 경우에 마포구에 대해서 선호시설을 이제 반대급부로 줄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이 원하는 미술관이 됐든 뭐 도서관이 됐든 또 아니면 마포관 물어보는 거예요. 야, 너네들 원하는 거 있냐? 그게 쓰레기 소각장 확장할 텐데 대신에 우리가 이거 시설 설치해 줄게. 주민들도 반대한 이유가 실질적인 어떤 공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공공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또 값이 오를 만한 것들 있잖아요. 시설도 있죠. 그거를 막 반대급부로 이렇게 대준다든가 아니면 의견 들어보고 네,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실제로 뭐 공기가 나빠서 걱정한다 뭐 그런 거는 뭐 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개사면 기관에다가 뭐 맡겨온다든가 뭐 이런 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. 그냥 단순 모른다 답변은 지양하시는 걸로 뭐라도 좀 더 붙여주시는 걸로 아니, 너무 말씀하신 게 차분하니까 네. 뭐 제3의 인물이 합격한 모르지만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정도는 네, 그렇죠. 거니까요. 단정적으로 뭐 이게 있다가 아니라 네. 그냥 뭐 잘 모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 정도 네. 네. 그렇게 하시면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. 나 진짜 붙여달라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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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그 면접 전에 제가 이 모의 면접 말고도 제가 스터디하실 생각 갈 거니까 그때 뭐 단톡방도 되고 제가 직접 좀 붙여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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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지 답변을 잘하시죠. 왜냐면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모음 발표 시간이 길다니까. 미지하고 얘기하면 논점이 다 난다니까. 네. 아. 정신없네요. 그죠. 뭐 상대방 뭐 질문 들을 시간도 없어. 네, 정신이 없어. 예, 읽어 봐야 돼. 읽어 봐야 돼. 원래 실제로는 사실 이거 뭐 표기도 해야 되고 네. 해야 되는데.